안녕하십니까. 김정겸입니다. 날이 많이 춥고, 그래서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2019학년도 대비를 위해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12월 18일 월요일 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요 합격 전략 설명회는 다른 게 아니라 2018학년도에 시험 유형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시험 유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섯 번째였는데 다섯 번째 까지 계속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시험 문제가 유형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달라질 유형을 갖다가 통계나 그래프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와 연구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통계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간단하게 표를 읽고 글을 쓸수 있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2017학년도하고 2018학년도는 똑같은 영역에서 시험에 나왔죠. 교육과정에서 전화산의 인지적 도제 이론이 나왔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 2018학년도에서는 PBL 문제 기반 학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나왔을 때 타일러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워커가 나왔죠. 올해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타일러 워커, 그다음에 이제 교수 이론에서는 존하센의 인지적 도제 이론, 그다음에 PBL 문제 기반 학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평가에서는 이제 타당도가 나왔었죠. 내용 타당도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가 나왔습니다. 절대 평가가 나왔죠. 그다음에 행정에서 작년에 이제 행정에서 뭐가 나왔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장학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동료 장학이 나왔는데, 이 동료 장학은 사실상은 저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봤던 그 유초 등그 동료 장학이 시험 문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19학년도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고 어떤 영역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전략을,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교육학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전략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공부 전략을 좀,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2월 18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김정겸입니다. 2019학년도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즉 내년 1, 2월 본격적으로 교육학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수 학습, 선행 학습으로 교육학의 중요 파트, 그 파트를 4일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4일간 정도의 공부를 끝내시고 여러분들이 본 수업에 좀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12월 선행학습반에서는 이제 교재는 이제 스캐폴딩 김정경 교육학에서 본 교재를 이제 사용할 것인데요. 주로 어느 부분을 다룰 것이냐면요. 교육 통계요.
그 다음에 평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부분은 해마다 논술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비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요 평가,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또 하는 이유는 대부분 교육학 교수님들께서 통계를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에서부터 뭐 재작년부터 계속 통계 부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논술 시험 문제에서 통계가 나왔죠. 네, 그래서 통계는 우리가 공부할 이 통계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래서 산수 정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 논술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도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행정에서 이제 장학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장학 파트 말고 지도성이라든가 조직이론이라든가 동기이론 이게 앞으로도 시험에 나올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도 해마다 논술로 시험 문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타일러가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워커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뭐가 나올 것인가? 그런 이제 뭐 전략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합격 전략 그 이제 설명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념주의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 영역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 구성주의는 작년서부터 구성주의가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로 이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혜로서 이제 1, 2월 정규 수업 직강을 이제 들으신다면은 2만 원짜리 이 할인 쿠폰이 이제 증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 학습 정도로 가장 그래도 우리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해 왔던 부분 그 부분을 강의를 하는 거니까는 좀 듣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겸입니다. 제 교육학 1년 커리큘럼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우선 총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0단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단계는 1, 2월 완전 기초 토대반이라 해서 이제 전체 흐름도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는 줌렌즈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상도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로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세부사항으로 이제 가는 그 수업을 할 겁니다. 물론 초수미 재학생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듣는 부분이죠. 물론 뭐 초수생 아니고 뭐 다수생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교육학에 대한 정립을 하겠다 하면 이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권, 2권, 2권으로 되는데 그 2권의 내용 모두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이제 해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시부터 이제 13시까지 워라밤 이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학습은 14시서부터 이제 점심 먹고 14시서부터 20시까지
그날 수업 끝나면은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태로 이제 자물쇠 반이라 그래서 전태로 이제 자물쇠를 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걸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일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10시서부터 17시까지 하고 역시 자물쇠 반은요 18세서부터 21세까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월달서부터 4월달까지요 매주 화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교육학 용어 및 사상가 정리를 이제 특강으로, 물론 이건 무료입니다. 특강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3, 4월은 이제 웹정리반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 흐름도에다가 완전 이제 기초 토대를 하면서 요 토대 이제 내용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웹정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웹정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내용들이 같이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주의 집중이다. 그러면 요 주의 집중과 관련된 것이 켈러의 ARCS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네의 교수학습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듀라의 관찰학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의 집중이고요. 정보처리 이론이 있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에서도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집중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웹정리로 해서, 그래서 그 웹정리 책이 이제 신간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웹정리 책은 이제 제일 먼저는 전체 흐름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웹정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표와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 세 가지가 묶여 있는 새로운 책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웹 정리를 이제 토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단계에서는 이제 3, 4월 웹 정리 반, 2단계에서 이제 3, 4월 웹 정리 반이 이제 이거 끝나고, 역시 요 때도 똑같이, 1, 2월하고 똑같이 자물쇠 반을 이제 실시할 것입니다. 일요일 반도 역시 그렇고요. 이제 3단계로 가서 5, 6월 달은 기출문제를 분석할 겁니다. 기출문제를.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이제 웹정리가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요때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뭐로 하는 것이냐면요. 객관식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육학 객관식. 그 객관식 내용을 전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논술로 나올 것인가가 얘기될 것이고, 당연히 이제 웹정리 또 다시 한번 기출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것이고요. 논술 글쓰기 이제 기초를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때 프린트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캐폴딩 교육학 내용도 책도 같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요때 이제 또 역시 자물쇠 반 똑같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똑같이 운영이 되고 요때 이제 모의고사를 5월 21일 날 모의고사를 이제 처음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내용들을 공부를 했으니까는 이제 향후 논술 유형이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뀔 유형을 예상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6일 날 이제 구성주의. 작년에도 구성주의가 나왔고 올해도 구성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성주의 나와야 될 것은 너무도 많지요. 그래서 구성주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특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주의에 대한 완벽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로 넘어가세요. 7, 8월이죠. 7, 8월에는 이제 디딤돌 예상 문제라고 그래갖고요. 영역별 예상 문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요때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사례 중심의 문제를
기초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도표와 그래프도 반드시 또 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도표와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초 문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로 또 정리해서 이때는 이제 교재가 필요 없고 이제 프린트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자물쇠반 똑같이 실시하고요. 이때 이제 모의고사가 요 1회가 이제 여기 실시가 됐고요. 이제 2, 3회를 이제 또 실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한 거 전부 또 전국 모의고사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강 통계 평가 연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특강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통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구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는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0단계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0단계라는 것은, 이제 여름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기초가 없어서 다시 한번 기초를 닦겠다 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 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컴팩트 교육학이라고요. 김정경 교육학이라고. 요걸 가지고 할 겁니다. 수목반은요. 그래서 요때 이제 수목반에서, 강의 시간이 이렇게 되고요. 역시 요건 이제 자물쇠반입니다. 이렇게 자물쇠반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다 암기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월에서 11월은 모의고사반인데요. 이제 이건 제가 명칭을 붙인 건데요. 웹스카 그래갖고요. 웹 정리하고 이제 스캐폴딩을 이제 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이 대주제가 자꾸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주제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외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주제를 통해서 통합형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실시를 할 겁니다. 똑같이 역시 자물쇠반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또 이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26일하고 10월 24일에 전국 모의고사를 또 실시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은요. 11월 20일에 이제 비밀 노트 2 해서 이제 시험이 이제 다가왔을 때요. 올해도 이 비밀 노트는 이제 완이 이제 히트를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밀 노트 2를 이제 특강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특색은요. 일단 전체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세부 사항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입니다. 이해 중심. 그래서 교육학 80%는 이해고 20%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20% 암기하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고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논술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안 하고 핵심 키워드만 암기해서는 절대 논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의 교육학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눈으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눈으로. 그래서 1, 2월 달에 1단계로서 이제 완기초반, 완전 기초반을 이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도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이제 뒤통수 치는 문제 특강 및 뭐 이제 긴급 병기 특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연간 및 하반기 패키지 모의고사 수강생 대상으로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으니까는 이건 좀 뭐 프린트가 다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월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1, 2월 강의 동영상을 따로 보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김정겸입니다. 겸이라고 합니다. 제가 1, 2월 달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우선 월화반은 9시서부터 13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여기 이제 개별학습 시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 개별학습은 자물쇠반이라고 해서 그날 공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교육학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요 개별학습 시간에는 그날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배운 거를 전부 숙지해서 전체로 확인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이제 푼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1, 2월 강의를 할 것이냐면요. 전체 흐름도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전체 흐름도라고 이제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 흐름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한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양 교육사를 한다. 그러면 서양 교육사를 했을 때, 그냥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교육사회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50년대에서 1970년대로 오면서 1950년대의 기능론이거든요. 그러면서 1970년대의 갈등론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970년대 기능론을 비판하면서, 기능론을 비판하면서 신교육 사회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가 규범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를 갖다가 해석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쪼개서 왜냐면은 신교육사회학에서 요 부분이 80%에 해당된단 말이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기능론이란 무엇인가를 쫙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갈등론은 무엇인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또 신교육사회하고 갈등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전체를 볼 수 있는 맥을 짚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양교육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이 그렇고요. 교육철학이 그렇고요. 교육심리학이 그렇고요. 상담,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정도는 전체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줌렌즈 방식이라는 거죠. 전체를 알고 나서 세부사항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야만 쉽게 이해하고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무시하고 그 세부 내용만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논술에 가서 실제로 글을 못 쓴다는 거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 2월 강의 그 특색은 요런 특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해 주시죠. 그리고 1월 16일서부터 이제 4개월 정도까지 무료 특강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용어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사상가들을 총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쉽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것이니까는, 그래서, 모든, 여기다 자꾸만 제가 모든이라고 자꾸만 쓰고 있는 이유가요. 여기 좀 모든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가 1, 2월 달 진짜 기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교육학 내용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1, 2월 달은 요 내용만 하고 그걸 뭐 빼놓은 거는 3, 4월 달에, 1, 2월 달에 내용 더해서 또 3, 4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1, 2월 달에 전부 내용, 3, 4월 달에도 전부 내용을 다루겠다는 거죠. 다만 1, 2월 달은 이제 전체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3, 4월 달은 이제 전체 흐름에다가 웹정리 방식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꾸만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뵐 수 있을 때 즐겁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